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. 인생 드라마를 만나다. 하이라이트 TV 프로그램 예고! 친구들과 놀러간 워터파크에서 공주의 비키니가 벗겨지는 소동이 벌어지며 공주의 오해를 받게 된 자룡. 그 후 공주와 재회하고 공주와 함께 일하면서 티격태격하는 사이에 점차 그녀와 가까워지는데요. 그러던 어느 날 창고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가 발견되는 사고가 터집니다. 그리고 자룡은 회사에 항의를 하다 해고를 당하는데요. 아까 그 임시직은 물론이고 장암점 점장까지 모두 해고 조치하세요.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떡볶이 포장마차를 시작하게 된 자룡과 그런 자룡을 자주 찾아와 도움을 주는 공주. 자룡은 공주의 마음을 알게 되지만 그녀를 거절하는데요. 하지만 공주가 그녀의 전남친인 민우를 따라 호텔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된 자룡은 공주를 찾아 나섭니다. 결국 자신의 진심을 깨닫게 된 자룡은 공주에게 고백하고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는데요. 나 진심으로 공주 씨 좋아합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 공주는 AT그룹의 딸이었고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공주의 형부 용석은 자룡에게 공주와 만나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.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처제 주변에 얼쩡거리지 마. 한 번만 더 냉내 띄었다가는 그땐 가만두지 않는다. 양가의 부모님들까지 두 사람의 만남을 반대하는 상황. 과연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힌 자룡은 모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?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위 오자룡의 이야기, 오자룡이 간다는 하이라이트 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1일 드라마는 하이라이트 TV.